이 씨의 콜라테랄도 전혀 없네. 없어. 아이고. 옵사람의 마틸이 무조건 살려야겠는데. 아이고. 어허. 지금 목에 뭐 이렇게 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엑스레이를 막아야 돼가지고 납복을 입어요. 그래서 납복 중에서 특히나 이 갑상선을 보호해야 돼서 이런 목걸이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영술하거나 선생님처럼 심장 조영술하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엑스레이를 계속 재니까 그렇죠. 방사선 노출량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사선 노출량이 이제 높으면은 갑상선암이 잘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목을 잘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정자나 이런 데 맞아요, 영향을 미칠 맞아요.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자를 얼려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린 거야? 아니 나중에 많이 째면은 또 위험하잖아요. TMI인가? 8에 20 주세요. 저게 뭐냐면 저 뭐예요? 저분들이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들인데 직경이 8mm고 그 다음에 길이가 20mm인 걸 달라. 그래서 길쭉한 관이 있고 왜냐면 혈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끝에 이런 기구가 달려있어요. 예를 들면 스텐트라든지 코일이라든지 이런 게 달려있는데 그 코일 사이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코일 사이즈를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게 저 혈관 조영술이거든요. 저 순간에 이 혈관 모양을 보고 적절한 사이즈가 얼만지를 막 자도 재보고 막 이러면서 이걸 써야겠다고 결정을 방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 있는 그 온갖 회사들의 기구들 중에서 딱 그 저 방사선사 선생님이 딱 하나를 탁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것도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왜냐면은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정말 초를 다투는 때 이렇게 바로 기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규격 중에서 딱 골라야 돼요? 딱 뭐가 어디 있는지를 딱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런 분들도 굉장히 전문적이죠. 와이어링 좀 하는데 이게 잘 못 잡으면 핑 하면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저게 잡을 때 아 뭐 줄 같은 거 없나? 줄이라고 하면 이게 줄이라고 하면 이게 막 팅팅 튕겨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잡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말면서 잡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이렇게 탁탁 잡히거든요. 이렇게 잡혀서 요 끝에를 이렇게 들이는 거죠. 아, 연습 좀 했네. 연습 좀 했네. 지금 와이어가 들어가고 있죠. 맞아요. 이거 되게 잘 보여주네. 이게 심장 조영술도 결국은 저거랑 비슷하죠? 전 완전 제가 많이 했던 게 저거예요. 딱 저 용성민 선생님 포지션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을 도와드렸던 거죠. 저게 사실은 저렇게만 보이지만 중간중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막 기구 나오면 바로 기구에다가 이제 셀라인도 세척해야 되고 헤파린도 묻혀놔야 되고 막 이렇게 혈전을 다 방지해야 되고 막 처음 저거를 시작했을 때는 엄청 헤맸거든요. 저희는 그 영상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기계를 저희가 직접 조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밀면 네. 영상은 밑으로 내려가고. 나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앞으로 당기면은 네. 심장이 왼쪽으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야 돼. 교수님이 여기 보여줘 이러면은 슉슉슉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 방향 감각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절대 네. 못할 것 같아요. 저 공간 감각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 당직 시간에 저 엑스레이 그 시술방에 가가지고 볼펜 하나 놓고 연습해요?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경화 환자가 많으니까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어로. 근데 그게 진짜 안 뚫리거든요. 돌덩이를 뚫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실로 돌덩이를 뚫는 느낌이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한 번 들어간 와이어를 그래서 빼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교수님 중에 되게 젠틀하신 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 시술에서 1cm가 30분이 걸려가지고 30분 동안 그 와이어를 넣어놨거든요. 네. 교수님이 CT 사진을 빼라고 자 이제 빼!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옆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이어를 쓱 빼버린 거예요. 화면에서 와이어가 있다가 갑자기 썩 없어지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어? 저도 어? 이거 아니었어? 어떡해 교수님이 진짜 야 그거 아니야 다시 넣자 하고 넣어줬는데 아 정말 그런 교수님 정말 젠틀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아까 민기준이었으면은 저 선생님은... 진짜 영혼까지 털릴 뻔했죠. 전 심장내과 왔는데 다시 쫓겨날 뻔했어요 사실 그날. 그래도 그 환자 시술은 잘 끝났죠.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어요. 30분이 더 걸렸겠구나. 그랬죠. 지금 어디쯤이야? 대전? 뭐야 고생했어. 너 너무 걱정하길래 얼굴 보고 가려고 기차 시간 바꿨어. 저러는데.
아들 어떻게 안 좋아해? 어떻게 안 좋아해?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네. 불법 주차 아니에요? 알았어요. 좀 데려다 주거나 그런 말 하세요. 누가 봐 한 번도 안 데려다 준 줄 알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땐 안 데려다 주잖아요. 항상 데려다 줄 자신이 없으니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해서 안 데려다 줬잖아요. 평생 지속하지 못할 거는 시작하지 말자는 주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데려다 줬잖아요. 요새 데려다 주잖아요. 네, 뭐 굳이 변명을 해주자면 임신을 하고 나서는 요새 데려다 주죠. 매일 아침에 차로 제 직장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주긴 합니다. 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나 그걸 꼭 말해야 돼. 말로 해야 해? 그럼 말로 해야지. 좋아해. 혹시 나도 너 좋아. 드디어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한쪽이 전혀 관심 없다가 이렇게 오랜 두드림 끝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카타르시스가 또 큰 법이거든요. 굉장히 카타르시스 커 보이네요. 키스해. 왜 그래 아줌마처럼. 보여진 성모 컨스티페이션 너무 심하셔서 MGO 처방했습니다. 임신을 했더니 변비가 너무 심해요. MGO 먹으세요? 네, 처방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또 먹기는 싫어서 요새 푸른 주스를 한번 먹었다가 정말 위험할 뻔했죠. 병원에서 갑자기 앉아있다가 으악! 으악! 안 돼! 대단하던데요, 푸른 주스? 락틀로즈가 들었나요? 그게? 약간 엄청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흡수가 안 되는 당류가 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만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다가 회진 돌다가 똥 싸는 펠로우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임산부들이 변비가 진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심각한. 제가 평생 변비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임신하면 원래도 변비가 생기는데 철분제를 먹으면 또 변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새 철분제 먹는 거를 스탑하고 그냥 주사로 맞았어요. 자기가 멍청해서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중환자실 턴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치만 네가 갑자기 떠나면 그 다음날 환자들의 처방은 어떻게? 그런 생각 때문에 못 가요, 사실. 나 따위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타가 오더라도 내가 나가면 이건 어떡하지? 이런 이 생각 때문에 못 가거든요. 엄마가 힘을 좀만 더 내주셔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힘. 오우, 너무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무서워. 어떡해? 태초 감고 있어. 빨리. 애기 울어야 되는데. 아가야. 소아과. 아가야. 심장은 뛰나 본데 그래도. 온다. 어우. 위험했어. 선생님. 왜 울어? 어우, 축하드립니다, 산부인. 저럼 이제 못 나가죠, 산부인.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럼요. 지금 거의 이걸 내가 하겠다고 이런 느낌 들 수도 있고. 무서워서 나갈 수도 있고. 무섭잖아요, 사실. 의사란 직업이 무서운 직업이에요.
선춘식 할아버지라고 췌장암 수술 잘 하시고 퇴원하셨는데 갑자기 장에 꼬여서 오셨어요. 장만 엄청 잘라내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습니다.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걸로 우리 만족합시다. 제가 예전에 그 요로 결석 때문에 요로 감염으로 오셨던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은 대동맥류가 있었어요. 이 대동맥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쭉 갈라지잖아요. 다리로 가는 혈관으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그 혈관 바로 위를 요관이 타고 가거든요. 근데 동맥류가 거기 있어가지고 부풀어 오르니까 걸렸구나. 신장에서 나온 돌이 대동맥류에 걸려버린 거예요. 돌이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니까 콩팥도 안 좋아지고 감염이 생겨가지고 열이 계속 나시고 그런 거예요. 대동맥류가 너무 크니까 이거 그리고 염증이 생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동맥류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대동맥류 시술을 하자 해서 시술하는 날이었어요. 시술하는 날 아침에 회진을 돌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 이러는 거예요. 아! 배야! 그 순간 이제 터졌나? 근데 이제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혈관이기 때문에 터지면 정말 손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터진가 터졌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의식이 확 처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교수님이랑 회진 중단.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속도로 라인을 잡는데도 혈압이 두수씩 떨어지니까 이제 수혈은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수액을 그냥 손으로 짜면서 엘리베이터를 그 할머니가 11층에 있었는데 시술방이 3층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심정지가 났어요. 그새 PR하면서 갔죠. CPR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할머니를 흉부 압박을 하면서 시술방을 들어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바로 알았거든. 터졌다는 거 터졌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전공의 때고 전공의 3년차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창의성이 없었던 건지 제가 막 정말 닥터 K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그 순간에 그냥 배를 쬐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쭉 째고 들어가는 거지. 대동맥류까지 들어가서 대동맥류를 잡았으면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전공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엽기적인 생각이죠. 그 순간에 환자 뭐 갑자기 병동에서 칼로 배를 째서 대동맥을 잡겠다라는 생각은 엽기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 케이스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케이스인데 정말 무력하다고 느꼈기도 했고 그때도 그래서 이제 낭만 닥터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집어넣어서 하는 거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했어야 됐나? 내가 했으면 살았을까? 살았을까? 정확한 프랙티스가 아니어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했을까 싶긴 한데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계속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이 마음에 남는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잔뜩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걸 밑거름으로 좋은 의사가 또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건이라는 분이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나갔다 돌아왔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의사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도망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도 버텨야죠. 혹시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보고 있으면 한마디 하자면 버티세요. 그냥 버텨. 선생님은 전공의 생활 어떻게 버티셨어요? 나? 나야 기댈 데가 있었지. 동기 때문에 버텼다. 나도 동기 때문에 버텼어. 버텨요, 동기 때문에. 안치우! 5월 정도 되면 6년차 선생님들이 봐주는 백도 풀리잖아. 당직을 처음으로 혼자 서게 되는 거지. 맞는 거 같은데? 안치우! 그래서요? 오. 까메오! 그리 좋아요? 11화 만에 까메오! 아 나온다 그랬었지. 내가 예언했잖아. 까메오로 두다. 안치요. 반가워요. 왜 안 나와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종료 일제는 할만하니.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진짜 도망가고 싶은 순간 진짜 많죠. 근데 진짜 동기 때문에 버텨요. 동기 때문에. 그렇죠. 동기에게 벤틸레이션. 그리고
하고 내가 도망가면 내 친구가 이걸 다 온방 뒤집어 쓸 걸 아니까 미안한 마음에 못 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진짜 이제 처음에 1년차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저희도 응급실을 혼자 갑자기 보래요. 맞아. 맞아요. 내가 응급실을 혼자? 근데 응급실은 무슨 환자가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케이스가 그쵸. 저희 그때 파견병원에 1년차가 3명인데 3명 다 아무도 집에 안 갔어요. 오프여도 부족하긴 하지만 3명이 머리라도 맞대면 좀 그렇죠. 낫겠지. 원래 집단지성이 이루어져요. 집단지성. 이제 저희도 1년차 때 사실 저 내과 분야 너무 크니까 누구는 신장내과가 있고 누구는 심장내과가 있고 누구는 소화기내과가 있으면 그 장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대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카톡방이 불납니다. 1년차 카톡창은 원래 그러니까. 불이 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아는 사람을 그럼 누군가 한 명 대답을 해줘. 약간 의사들이 집단지성으로 처음에는 그렇죠. 시작하죠. 그리고 뭐 시술 같은 것도 일단은 처음에는 잘 다 못하니까 우르르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 바꿔가면서. 맞아요. 줄 서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네. 우르르 줄 서 있고. 둘이서 같이 한 달에 당직을 20번 썼어. 그래. 여기도. 너네 뭐해? 배치장 맡을 일이 없어. 집단지성. 맞아, 100번 공감합니다. 2는 안 돼요. 2는 될 수가 없어. 한 사람 1인분이 아니거든. 26명이 하나 된다니까. 1년차는. 그렇습니다. 네. 아, 내 치홍쌤 미소. 저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너 사고 났을 때 너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고백할 걸. 너 좋아한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너 마음 그대로면 사귈까? 우리 괜찮니?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누가? 송아가? 그렇게 떡밥이 많았는데? 그거는 옛날에 좋아했던 거고. 요새는. 요새 엄청 티를 많이 냈잖아요. 뭐 그거요? 엄마 반찬 주는 거? 뭐? 아니, 그렇게 없었잖아요. 아니, 얼마나 많았어. 좋아하는 티를 낸 게 많았어요? 그럼, 맨날 익준이랑 둘이 맨날 커피 마시러 가고 맨날 둘이 같이 있으면 히히덕거리고. 아니, 그거는 옛날부터 히히덕 가르잖아요. 아 근데 좀 뉘앙스가 요새는 달랐어요. 이게 그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랑비 어쩌듯 다시 이제 마음을 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딱 익준이 사고를 통해서 완전 빡 각성. 아 각성. 아 내가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 각성. 아 그리고 생일날에도 그렇게 막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도 놓고. 알았어요. 보기 좋다. 아니, 행복했으면 좋겠네. 청첩장 주세요. 21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러브라인이 많아서 좀 집중력을 잃은 것 같던데요 중간에. 아니,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봐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현실 사람들 같아가지고 아이고 쟤네가 드디어 되는구나.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화 남았는데 마지막 화까지 저희랑 함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복실이 더 안녕. 안녕.